자, 6 주세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화면이 안 켜졌어요? 아. 아하. 전기도 안 주면서. 오케이. 시작하나요? 시작. 예. Customers above plate were or often encouraged to buy predictions based on the appearance of the food. 맛에 대한 평가는 누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음식의 겉모습에 기초한 영향. Okay, appearance. 뭐라고? Appearance. Okay, 그래서. For example, strawberry flavored foods would be expected to be red. 예를 들어, 딸기 맛이 나는 음식은 빨간색일 것으로 기대된다. However, it colored green because of the association of green foods with flavors such as lime, it would be difficult to identify the flavor as strawberry unless it is very strong. 만약에, 아, 그러나 만약에 초록색이라면 초록색 녹즙과 라임과 같은 맛의 연관성 때문에 그것은 알아보기 힘들 것이다. 스트로베리 맛으로 그것이 매우 강하지 않나. Color intensity also affects flavor perception. 색깔의 강도는 또한 맛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A stronger color makes perception of a stronger flavor in a product even if the stronger color is simply due to the addition of more food coloring. 더 강한 색감은 제품에 더 강한 맛의 지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그 강한 색깔이 단순히 식용색소에 더 많은 첨가일지라도. Texture also can be misleading. 질감은 또한 오해할 수 있다. A thicker product may be perceived as tasting richer or stronger simply because it is thicker, and not because the thickening agent affects the flavor of the food. 더 걸쭉한 제품이 인식될 수 있다. 더 풍미가 강하고 좋다고. 단순히 그것이 걸쭉하기 때문에. 농후제가 그 음식에 맛을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농후제가 뭔데? 걸쭉하게 만든다.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의 겉모습이 맛에 음식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리사들이 플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Okay, judgments about flavor are often influenced by predictions based on the appearance of the food. Okay, 그래서 judge가 뭐예요? judge. 판단하다.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R에 대한 얘기. 오케이, 왜 is가 아니야? Judgment, 그렇죠. 이 전치사구가 judgment을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하죠. 맛에 대한 판단들은 okay, 수동태 만들고 있고요. Influence의 뜻은? 영향을 미치다. Okay, 같은 말은 A로 시작하는? Okay, 수동태로 그대로 놓으려면 affected 해야 되겠죠. Often affected by predict가 뭐예요? 예상. Predict. Okay. Based on the appearance of the food. 그러니까. Okay. 안녕하세요. Okay.
그래서 맛에 대한 판단은 보통 자주 영향을 받게 되는데, 뭐에 근거한 음식의 외형에 그 기초한 예상에 의해서, 아, 이런 맛이 날것 같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 심리가 실제 맛과 다른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for example, 써서 예를 들어, strawberry flavored foods would be expected.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aybe. may be expected. 그렇죠. expectation을 나타내는 우드죠. 그렇습니까? 뭐뭐 할지도 모른다. 예상을 나타내는 거. to be red. 빨갈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다. 그래놓고 이제 however가 나오면 보통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however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뭐 빨간색이면 딸기 맛이 날것 같지만 다른 색이면 다른 맛이 날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거지. 갑자기 하고 싶은 말 자체가 주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however가 주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앞에 예를 든 것과 또 다른 예를 들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드는 두 개의 예시를 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글 전체를 바꾸는 however가 아니에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왜 이꼬라지야? 분사구문인 거죠. 됐습니까? 친절 버전 분사구문이니까 더 친절하게 바꾸면. If the food color, food was colored gree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f the foods are가 나올 것 같은데요. if the foods are colored green. 그럼 뭐 if the foods were colored green 뭐 이런데 뭐 어쨌든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컬러가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푸즈가 색깔을 내진 않았겠죠. 색깔을 내짐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디엄 와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the foods are colored green because of the association, because of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없나요? 그렇죠. association이라는 게 맞고요. 그 of를 써서 뭐뭐의 연관성, association of 이렇게 씁니다. 뭐뭐와의 연관성. green foods. 자, 윗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associate A with B는 뭘까요? associate A with B. 오케이. 그냥 넘어가. A와 B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 그렇죠. A를 B와 연관짓다. associate A with B. 됐습니까? 동사 구조로 사용하면 그렇게 쓸수 있고, 여기는 명사로 온 겁니다. 그래야지, 명사가 와야지 because of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와 뭐의 연관성 때문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린푸드와 라임과 같은 그러한 맛의 연관성 때문에 만약에 초록 색깔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죠. 진짜 주어. To identify the flavor as strawberry unless it was very strong. 됐습니까? 오케이. 가주어 진짜 주어고요. 오케이. Identification이 뭐예요? Identification. 신원 확인, 인식, 인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계속해서 추측을 나타내는 may로 바꿀 수 있는 it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다. 알아차리는 것이 그 맛을 어떻다라고? Strawberry 딸기 맛이라고. Unless it was very strong. it에 대한 얘기. The food라기보다는 the flavor. 됐습니까? Unless the flavor was very strong. Unless에 대한 얘기. 뭐뭐 하지 않는 한. 뭐뭐 하는 한. as long as입니까? 자, unless에 대해서 일곱 번째 얘기합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 not이라니까?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the flavor was not very strong 만약 그 맛이 매우 강하지 않다면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맛이 매우 강하지 않았다면
그 맛이 뭐라고 identify A as B 한 뭐예요? A를 피우는 식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만약 초록색 음식이라면 초록색과 그 다음에 라임과 같은 맛의 어떤 초록색을 보면 내가 라임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라임은 어떤 맛이에요? 신맛이죠. 그러니까 쟤는 신맛이 초록색 음식을 먹으면 신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무슨 맛이야? 스트로베리 맛이란 말이야. 초록색인데 딸기 맛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 초록색 음식과 라임과 같은 맛의 연관성 때문에 뭐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를, 그 맛을 뭐로, 뭐 하는 것이 더 플레이버를 스트로베리로서 아이덴티파이 하기가 디피컬트 할 수도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더 플레이버가 was very strong한 어떤 맛이 아니라면 strong한 어떤 맛이 아니라면 스트로베리 같은 맛이 아니라면 아주 강하게 딸기 맛이 나지 않으면 내가 초록색으로 딸기 맛 나는 음식은 이게 딸기 맛이 난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피어런스가 뭐를 좌우한다. 음식의 맛에 대한 여기에서 뭐라 그랬나? 저지먼트를 좌우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딸기 맛 신나게 막 열심히 막 딸기 맛 나도록 뭔가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딸기 맛이 나는데 어울리는 색깔은 뭐다? 빨간색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tense sunlight가 뭐야? intense sunlight. 예. 오케이. 강한 햇빛이죠. intense. 쇠약변 이런 거, intense sunlight. intensity는 뭐예요? 아이덴티파이, 예? 밀도, 빽빽한 정도, 강도. color intensity also affect 대신 쓸수 있는 거, influences. 됐습니까? 색의 밀도 또한 influences 영향을 끼친다. flavor perception, perceive가 뭐였어? 됐습니까? 맛 인식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면, color도 영향을 끼치지만, color가 얼마나 진한가, 전부 다뭐 color가 영향을 끼친다, color의 색이 진한 정도도 영향을 끼친다, 전부 다 appearance죠. food의 appearance. 겉모습에 대한 얘기 하는 겁니다. A stronger color may cause perception of a stronger flavor in a product. 여기 food의 food. Even if the stronger color is simply due to the addition of more food coloring. 오케이, 그래서 더 강한 색깔이 뭐할 수도 있다? 일으킬 수도 있다.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cause라는 동사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cause 동사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오는데 happen 앞에 뭐만 온다? 결과만 온단 말이야.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뒤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밖에 못 오고요. 얘는 또그 결과, 불러일으켜진 결과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강한 색깔이 뭐할수 있다. 어떤 음식에서의 더 강한 맛에 뭐가 될수 있다? perception. 받아들임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색깔이 더 진하면 어떤 이너 푸드에서의 더 어떤 강한 맛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색깔을 진하게 하면 실제로 진한 맛이 강한 맛이 나는 게 아니라도 강한 맛을 난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Even if the stronger color is simply due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거. 때문에. Because of. 그 다음에 하나 더 on account of.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owing to 어떤 것 때문에 시리즈. 그니까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강한 색깔이 단순히 것 때문일지라도 뭐 때문에 첨가 때문에 뭐의 더 많은 식용 색소의 첨가 때문일지라도
우리가 뭔가 식용 색소 무슨 맛이 안 나. 색소만 더 많이 넣는데 더 강한 맛을 느낄 수도 있다. 다음 텍스처의 뜻은 질감. 질감. 질감은 입에 넣었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거, 만졌을 때 느낌 같은 거 텍스처라 그러죠. Texture can also be misleading. 얘는 왜 꼬라지야? 미슬리드의 뜻은 뭐고? 오해시키다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해하다면 안 돼. 알겠습니까? 텍스처가 미슬리드를 하는 거야? 미슬리드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미스레드 하면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얘, 그러면 질감이 착각을 했다가 되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착각시킨다이기 때문에 ing라는 거, 형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를 미스레드, 리드의 3단 변신. 리드, 레드, 레드죠. 미스레드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해시키다기 때문에. 텍스가 오해를 시키는 거지. 미스레드를 당하는 게 아니죠. 미스리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건 confusing이라든지. 됐습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아까 전에 그래서 해석이 좀 이상했어요. 질감이 오해할 수 있다 하지 말고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미스리딩. 그 다음에 thick 무슨 뜻인데? 두꺼워. 오케이. 여기선 두꺼운이 아니죠. 아, 그 아까 해석할 때 말했더라. A thicker product, a thicker food. 걸쭉한. 그러니까 두꺼운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진한. 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erceived 왜 꼬라지야? 더 중요한 제품이 인식되는 거라. 됐습니까?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래서 더 걸쭉한, a thicker product가 음식이 인지되어질 수도 있다. 오케이. as에 대한 얘기. 로서 테이스팅 왜 꼬라지야? 현재 문화. 현재 문사 아닐걸요? 오케이,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perceived as 어떤 것 맛이 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귀에 테이스트 뒤에 어떤 시 나왔죠? 어떤 시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또는 어떤 것으로서 perceive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풍부한 거나 또는 더 강한 맛이 나는 것으로서 인지되어질 수 있다. 얘가 그래서 이꼬라지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더 진한 음식이 더 강한 맛이, richer한 맛이나 stronger한 맛이 테이스팅 한다라고 perceive 될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붙이고 있죠? because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있죠. is에 대한 얘기. Thicker product. 더 프로덕트 되셨죠. Simply because the product is thicker. 단순히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되어질 수 있다? 단순히 더 짙은 색깔이기 때문에, 더 걸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because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고 여기에 동사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때문이 아니라 the thickening agent가, 그러니까 더 진하게 만든 에이전트 하면 뭐그 어떤 원래 에이전트의 뜻은 뭐예요? 요원 이런 뜻이죠. 원래 스페셜 에이전트 하면 특수 요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음식에 들어가는 인그리디언트를 얘기하는 거죠. 첨가제 같은 거. 그러니까 자, thicken은 뭔 뜻이죠? thicken 동사입니다. 동사. ing 붙으면 동사죠. thicken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진하게 하다. weaken은 뭐예요, weaken? 약하게 하다. 약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붙어서 동사가 될수 있다는 거. strengthen. strength는 뭐예요, strength? 스트롱이 아닌데요. 명사도 이거. strengthen 하면 강화시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동사에, 그럼 얘는 그러면 동사 thicken이 진하게 하던데 ing 왜 붙였어?
ancient를 꾸며. 오케이. 그럼 얘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오케이. 그러면 singing room은 singing이 뭐야? 노래하고 있는 방이죠, 그쵸? 이거 singing room하고 똑같지 않나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인데 뭐하 는 것을 위한 에이전트 thickening 하 현재 분사 아니야 이거 동명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농후제 걸쭉하게 하는 것을 위해 들어가는 요소가 affect 하기 때문에 뭐에 affect 하기 때문에 flavor of the food 음식의 맛에 영향을 그러니까 이게 thickening agent라는 게 있나 봐 뭔가 더 걸쭉하게 만드는 어떤 음식체 첨가제가 있나 봐 근데 그것이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얘들이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줘서 perceived as tasting richer or stronger 한게 아니고 simply because it is just thicker 그냥 단순히 어떻기 때문에 걸쭉하기 때문에 더 걸쭉하다라는 느낌이 들 뿐이다 이 전부 다 걸쭉하고 말고 뭐 색깔이 진하고 어떻고 저렇고 색깔이 빨갛고 초록색 이 전부 다한 단어 뭐에 귀속되는 거야? texture. appearance에 귀속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텍스처에 해당하는 건그 질감, 입에 넣었을 때, 만져봤을 때 느낌이니까, 걸쭉한 거 아닌가 이런 것은 질감이잖아요. 텍스처잖아요. 그렇습니까? 어휘는? predictions 예상 association 연관성 그럼 associate는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시키다. 그럼? identify 알아보다 intensite 강도 intensity. intensity perception 시각 미스리딩은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걸 주로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 주로 온다라는 거. 그다음 또 뭐라고? 진하게 하다. thicken. 됐습니까? 약화시키는 weaken. en 붙여서 동사 된다는 거. 또. agent 요원 그 다음에 origin 유래 유래는 아니고 nutrition 영양 arrangement 준비 recipe 조리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거 2번 문장 3번 문장 however 부분에 힌트라면서 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문장 for example부터 시작해서 to be read까지에 이어서 음식의 색과 맛이 어소시에이션을 구현,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음식과 맛의 어소시에이션 연관관계를 구현시키는 문장이 however인 문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however가 절대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 보통 빨간색이면 딸기 같을 거야. 초록색이면 라임이 할 거야. 뭐 expect 한다라는 거,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컬러에 따라서 맛을 뭐 한다? 저지한다라는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color intensity also affect flavor perception. 이거 정답 단순 문장. color intensity also affect for flavor perception. 그 다음에 정답 단순 문장 하나 더 있는데, texture also can be misleading. 그러니까, texture나 color intensity나 color나 전부 다 appearance에 귀속된다는 거. 겉모습에.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7번. While a home provides shelter and a place together, it is also the safe place where we can express our feelings and enjoy some of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events in our lives. 집은 안식처와 모일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그것은 또한 안전한 장소이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우리의 삶에, 몇몇, 약간의, 다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대부분의, 몇몇의 대부분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
이틀에 우리의 섬에 있는 우리의 섬에 있는 약간의 그 대부분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즐긴다. Therefore, designing a home is a very personal venture. 따라서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모험이다. I strongly believe that a home provides a canvas on which we can illustrate who we are. Your space should look like you and no one else, even if you are using an interior designer. 나는 굳게 믿는다. 집이 캔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위에. 당신의 장소는 당신과 같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아닌. 비록 네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쓸지라도. While some designers will have a blank slate and the freedom to do whatever they want, I prefer to work to clients who have an opinion and history, and I always want to the end result to be the best possible version of their taste. 몇몇의 디자이너들은 빛의 상태와 그리고 그들이 할수 있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를 좋아하는 데 반해 나는 의견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고객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원한다. 최종 결과물이 그들의 취향에 가능한 최선의 버전이면 좋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와인에 대한 얘기. 동작으로 오케이. 그렇죠. 동시동작을 한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종속절이고 여기가 주절이고 이거 하면서 이러이러이러이러 행동도 한다. 그 지금 네가 이게 첫 문장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가 첫 문장인데 이 웨어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어. 올라온 후에 확인되는 오케이.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나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서 끝나도록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 a homie 그러니까 동시동작입니다. homie 그럼 it에 대한 얘기 homie죠. 그러니까 이거 날려버리고 얘도 없애버리고 providing shelter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동시동작하네. providing shelter and a place together 2에 대한 얘기 형용사적용법이죠. 살아있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뭐 표시했죠. 관계 무사니까. 그 다음에 end 그러면 end에서 표시하면 enjoy가 왜 이꼬라진지 설명이 되죠. enjoy가 왜 이꼬라지다? We can. And we can enjoy some of 뒤에는 some of books, some of money 둘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됐습니까? 이벤트 해야 되는 거셀수 있으니까 복수형. 오케이. 그래서 집이 쉘터와 플레이스 뭐 하기 위한 게더 하기 모이기 위한 안전한 장소나 장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홈은 is also a safe place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다. 누가 뭐 하고 누가 뭐할수 우리가 뭐할수 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뭐를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어떤 사건들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therefore가 나왔어.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shelter 제공해, place together 제공해, 그 다음에 safe place to express our feelings 중요해, safe place to enjoy 뭐 이런 거할거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앞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Designing a home is a long stressful journey. 말이 안 되죠. 길고 지단한 과정이다. 아니고요. A highly expensive project. 뭔 뜻입니까? 매우 비싼 프로젝트. 그렇죠. highly 아셔야 되죠. 중요하죠. high하고 관계. very죠. very. 그 다음에 a knowledge building process. 지식 건축 과정. 그게 뭔 소린데? 지식을 쌓는 과정. 그렇죠. 지식을 익혀가는 과정이다. 이걸로 뭘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A reflection of the latest trends. 최신
그렇죠. reflect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reflect 왜 중요하다고 그랬더라. 오케이. 반사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반영하다도 되고, 곰곰이 생각하다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멀티 미닝이었어. 반사하다, 반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디자이닝, 이 중에서 그나마 뭐 최신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a very personal venture. 이게 뭐 그나마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됐습니까? 매우 개인적인 모험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프라이버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프라이버시는 퍼스널한 거죠. 있습니까? 집안에서. I strongly believe. 자신의 강한 신념을 지금부터 대선당에 건만드는 되실 거고요. 뒤에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 명사, 절이 와 있죠. on which에 대한 얘기. 근데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왜 on이 있어야 됩니까?를 증명해 주세요. 하는 순간 두 문장 뽀개면 되죠. 그렇죠. 앞 문장은 뭐고? A home provides a campus. 더하기. We can illustrate who we are On the campus, 됐습니까? On the camp, 달고 들어가야 되죠? On which를 바꿔 쓸수 있는 건 뭐겠다? Where? Where로 바꿔 쓸수 있어요. On the campus가 where에 대한 데 어디다가 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좋아들 하죠. 됐습니까? 또는 뭐 on that은 너무 뻔해 보이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that을 못 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집이 뭐를 제공해 준다. 캔버스. 갑자기 비유적 표현으로 바뀌었죠. 텅 비어 있는 어떤 캔버스를 제공해 준다. 누가 뭐할수 있는. 이것도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무엇을 그릴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그릴 수 있는. 그렇습니까? 집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말하고 퍼스널이라는 단어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참, 이거 맞틀. 5, 6, 아니, 6, 7은? 맞. 5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퍼스널하고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땡 했어요. 추가 설명하겠다. Your space should look like you and no one else. 그래서 your space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Your home. Your home을 얘기하고 또 이 내용 자체, 이 문장. 너의 공간이 뭐, 너 같아 보여야지, 다른 사람 같아서는 안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또 personal, 이거 who we are 하고 계속해서 어울리고 있죠. personal이라는 단어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Hey, even if you are using an interior designer,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쓸지라도, 그 사람한테 너가 표현하고 싶고, 네가 담고 싶은 걸 충분히 얘기를 하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 대한 얘기. 엄마야, 엄마야. 그렇죠. 이건 뭐뭐 하는 반면에죠. 누가 뭐뭐 하는 반면에 누가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While some designers love a blank slate and the freedom to do whatever they want. they에 대한 얘기. Some designers. 오케이.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들이 뭐를 blank slate가 뭐예요? 백지 상태. 백지 상태. 텅 비어 있는 거.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뭐를 좋아하긴 하지만, freedom to do에 대한 얘기, 형용사용법. 그들이 하고 싶어,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는 것을, 다할 자유, 어떤 자유를 뭐 하긴 하지만, love 하긴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난안 그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while부터 여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있긴 하지만, 이런 문장을, while some designers love a blank slate and the freedom to do whatever they want.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복합관계대명사라 그랬어요. 그럼 복합관계대명사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합관계대명사는 두 가지로 바꿔 쓸수 있는데요. 예, 문법적 제목은 뭐다? 복합 관계, 그리고 명사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복합 관계 대명사는 종류가 whatever, whoever, whomever, whichever가 있습니다. 자, 복합 관계 대명사는 뭐가 되기도 하고,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이 되기도 합니다.
양보의 부서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이거죠. 자, 지금은 두 뒤에 있으니까 1번이야, 2번이야. 명사절인 거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nything that로 바꿔 쓸 수 있어. 걸려? 예, whatever를 anything that로 바꾸죠. To do anything that they want. 양보할 때 no matter. 그렇죠. 양보할 땐 no matter what이야. No matter가 상관없다 이 뜻이거든요. No matter what. 그러면 이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된 건 what,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걸 whatever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쉼표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although를 써도 although it is raining 쉼표 I will go there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쉼표를 없앨 수도 있어. 얘를 뒤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I will go there 뭐 whatever may happens 뭐 이런 식으로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 난 거기 갈 거야 이런 것들. 이거 양보의 부분이야. no matter what일 때는. 근데 이때는 anything 대시에요. 그리고 이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은데 사용됐으니까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freedom to do anything t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러니까 얘는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오, 열심히 공부해 왔네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 that은 무슨 격이다? 그렇죠. 생략할 수도 있겠죠. anything they want. 그렇습니까? 복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while이 나왔으니까 지는 안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구나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I prefer to do죠. prefer, like better 했듯 나는 어떤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는 걸 더 좋아해. 후 클라이언트 복수니까 여기에 has 오지 않죠. 고객들은 고객들인데 have an opinion and a story. 어떤 의견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And I always want the end result. 난 최종 결과를 늘 원해.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무슨 정용법? 오케이. 얘는 잘 보세요. Want A to do죠 이거. 그러면 무슨 용법이겠어? 명사적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늘 원한다. 뭐 최종 결과가 뭐 하는 것을 되는 것을 to be the best possible version. 그 가능한 최상의 버전. 누구의 of their taste. taste의 뜻은 취향. 그러니까 그들 취향에 잘 어울리는 가능한 최상의 버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맞춰주고 싶다. 됐습니까? 여기에 there는 client 대신 왔고요. 고객들의 취향에 맞추고 싶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집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험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자기가 디자이너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중요하게 정답 단서는 I strongly believe that 그렇죠. 그 문장이죠. That the home provides a canvas. canvas인데 어떤 canvas? On which we can illust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illust.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your space should look like you and no one else. 계속해서 personal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illustrate who we are. 라는 표현이 personal이라는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prefer to work with clients. clients는 어떤 clients나 who have an opinion and a story 있죠. 우리 자기만의 opinion이나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그것도 personal을 가리키는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 자신만의 의견, 자신만의 이야기, 이것도 personal, 개인적인 거. 오케이, 어휘는 뭐가 있었을까요? gather, 모이다. 모으다. illustrate, 보여주다. illustrator가 사파가를 얘기하죠. illustration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사파. 또? a blank state, 백지 상태. slate겠죠.
슬레이트 했어요. 네. And the result 최종 결과. Venture 모험. Journey 여행. Reflection 반영. 네, reflect에 대해서 조심하라 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신경 쓰면서 해석해야 한다. 오케이. 8번. Recently, and I flew to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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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met Debbie, who was warmly greeted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s. And was even welcomed aboard the plane by the pilot. 최근에 아시아로 가는 비행에 대해서 나는 데뷔를 만났다. 모든 승무원들로부터 따뜻하게 인사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기장으로부터 비행기 탑승에 환영을 받은 Amazed at all the attention being paid to her, I asked if she worked with the airline.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든 관심에 놀라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그 항공사에서 일했는지 아닌지를. She did not, but she deserved the attention for this flight marked the milestone of her flying over 4 million miles with this same airline. 그녀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관심을 받은 자격이 있었다. 이 비행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3밀리언 마일을 넘는 밀리언웨어가 100만 장자거든요. 밀리언웨어가 400만 밀리언웨어가 뭐라고? 밀리언웨어 100만 장 됐습니까? 400만 마일을 넘는 그녀의 비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항공사에서 During the flight, I learned that the airline's CEO personally called her to thank her for using their service for a long time and she received a catalog of fine luxury gifts to choose from. 비행 동안 나는 말한다. 그 항공사의 CEO가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그들의 서비스를 오랜 시간 동안 써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고를 최고급 선물의 목록을 전달하기 위해서 Debbie was able to acquire this special treatment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 She was a loyal customer to that one airline. Debbie는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특별한 대우를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녀는 로얄 손님이었다. 그 하나의 항공사에 Courageous. 네? Courageous. 용감한 Courage. Courage. 용기. Been courage. 장려하다 용기를 준다. Courageous 같은 말. Brave. Complain. 그러면 loyal. Loyal. 저를 좋아했어. 충실한.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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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고기 아니에요. 왕족의. 헷갈리기 쉬운 단어. 충실한 왕족의. 그다음에 complaining. 불평하는. Dangerous. 위험한 temporary
컴퓨터에 보면 TEMP라고 써 있는 폴더가 있어. TEMP. 임시 폴더. 임시적인, 일시적인. 됐습니까? 템포는 확장. 어떤 시간과 관계 있는 단어들이야. recently 뜻은 바꿔 쓸수 있는 거. lately, 뭐, 그 다음에 these days, nowadays, 최근에 on a flight to Asia, 아시아로 가는 비행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을 오늘 써서 이렇게 할수 있고, I met Devi who was welcome, warmly greeted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s and was welcomed aboard the plane by the pilot. 후에 대한 얘기. 관계, 직경. 오케이. 그 대수로 바꿔 쓸 수, 니은 이유는 바꿔 쓸수 있는 건 and she was warmly greeted.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인사를 한 거죠. 그렇죠, 인사를 받은 거죠. 따뜻하게 인사를 받은 거죠. 누구에 의해서? 모든 항공 승무원들에 의해서. was에 대한 얘기 갑자기 왜 나왔어? she. 그러니까 뭐도 받았고, greeted도 받았고, welcomed도 받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서 환영받았다? aboard죠. abroad가 아니야 이거. aboard가 뭔 뜻이에요? 탑승.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행기 탑승이죠. welcome. 누구에서? 그러니까 뭐 플라이트 어텐던트한테는 greeted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파일럿한테는 welcome를 받은 거죠. 됐습니까? abroad는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해외에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board, welcome aboard 이릅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welcome abo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eet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greet하고 같이 떠오르는 동사 몇개 없나요? groot가 생각난다. 난 mail이라든지, enter라든지, visit이라든지, discuss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뭔데 얘들이? 정치서를 안 가지는 거. 그렇죠. greet him 해야지. greet to him 하면 안 돼. to를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죠. greet의 뜻이 뭐예요? 인사. 됐습니까? 이거 절대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야. 저차 쓰면 안 되는 것들. 맨날 나오는 애들이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동태로 표현된 거고요. 저 인사 한 사람 얘기 있고요. 뒤에 이렇게. She was welcome. 환영받은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mazed에 대한 얘기. 오케이, 친절 버전 바꾸면 As I was amazed.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be amazed at,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그런 것들 외워야 될 것들. 오케이, 그래서 모든 관심 여기에 일단 얘는 왜 있어야 돼? 페이가 be paid의 뜻이 뭐가 되고? 관심 많이 컸다. 받는 거죠, 받는. 그러니까 주는, 페이는 원래 주는 건데 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꼬라지는 왜 꼬라지가 됐어? 이거 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텐션을 꾸며야 되는데, 어텐션이 페이를 한 거야? 어텐션이 페이를 당한 거야? 한 거. 저 어텐션이 낸게 아니고 어텐션이 받은 거죠. 받은 관심. 됐습니까?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관심에 놀라서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요 꼬라지 요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거죠. 됐습니까? 뭐 attention paid to her 이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attention being paid to her. 근데 being 없어도 되네. being 있으면 paid가 가겠죠. 나도 분사거든 이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which was로 바꿨어요.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All the attention which was paid to her. Being paid to her. 없어도 되는 거네, 가만 봤더니. 됐습니까? 그러면 헤이드만 있으면 저것도 공사공인 거예요. 구문은 아니지, 이거는. 이건 그냥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해야지. 분사구문은 부사절이 간단 버전, 단언이 같은 애들 나타나서 없애, 없애. 얘도 못 없애네. 동성립 분사구문. 이게 분사구문이. 부사절이 좀, 뭐, 어떻게 해석하기 좀 짜증나게 바뀌는 게 분사 구문이고, 얘는 분사 구의 명사 수식. 달라요.
내가 분사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여 위에 하고, 여 밑에부터 다른 얘기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그 위에는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 계속 하다가, 분사 구문에서는 부사, 절이, 뭔가 이렇게 ing나 pp형만 남아서 좀 이상하게 해석하기 짜증나게 되는 거.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분사 구의 명사 수식이고, 얘는 없어도 되는 거죠. 내용상. 문법상. 뭐, if는 아까 잘 해석했고, 바꿔 쓸수 있는 건, weather죠. 나는 질문, 그러니까 그런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든 관심에 놀라서 나는 저 데비한테 물어봤죠. 그쵸. If she walked, 아, 데비한테 물어본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승무원한테 물어봤어. 하여튼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그녀가 저 에어라인에서 근무했었는지 아닌지 물어봤다. She did not walk with the airline.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건 아니다. But she deserved the attention. 그녀가 deserve에 대한 얘기. 자격이 있다. Okay. 뒤에 do를 놓고 싶으면 You deserve to die. to do의 형태로 want처럼 됐습니까? 비슷한 영어가 했던 거죠. Okay. for에 대한 얘기. 때문이다. 조금 바꿔 쓸수 있는 건 Because. 여기에 주어도 보이고 동사도 보이죠. because, as로 for가 원래는 이게 전치사죠. 근데 지금 뭐처럼도 쓰인다는 얘기야? 접속사처럼도 쓰인다는 얘기구나, for가. 그래서 마크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점이 되나 이렇게 지워요. 이 플라이트 이번 비행이 마일스톤에 대한 얘기. 획기적인 사건. 그렇죠. 어떤 뭐 기념할 만한 셀러브레이티브 이벤트를 마일스톤이라고 얘기하죠. 그녀의 얘는 둘중뭐 동명사. 동명사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버에 대한 얘기. 오케이, 뭘 보고 갔을 수 있다. More than 됐습니까? 이 똑같은 항공사와 400만 마일 이상을 넘는 그녀의 플라잉의 마일스톤을 마크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텐션이 디저브 했다. 됐습니까? During 어떤 건 나왔죠. 한국 동안 I learned.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좋겠다? Realized, noticed. 배우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난 깨달았는데, 겁 맞는 대신고, CEO가 어찌 뭐 했다? 오케이. 여기서 지금 해석이 조금, 해석이 이상했어. 맞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상했던 이유는 얘들 처리를 안 했어. 이 to 뭐한 to야? 그렇죠? In order to thank her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했는데 전화한 의도가 뭐다? 그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where란 저 thank you for doing 나오죠, 동명사. 꼭 thank you라고 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넣고 싶으면 for 뒤에 동명사라든지 명사를 넣어야겠죠. 그들의 서비스, 에어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준 것 때문에 그녀에게 고마워하기 위해 전화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희 서비스, 우리 항공사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녀는 뭐 했다 이렇게 하죠. 그녀가 받았는데 뭘 받았어? 카탈로그인데 뭐가 들어있는? A fine love gift. to에 대한 얘기. 형용사용법이죠. From 왜부터 있어? 살아있네. 형용사용법. A chair to sit on 하고 똑같은 이유.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카탈로그를 꾸미는데 카탈로그를 추즈하는 거야. 카탈로그로부터 뭔가를 럭셔리 기프트를 추즈하는 거야. 처음에 뭐라고? 자, 얘가 꾸며주는 게 기프트야, 카탈로그야? 기프트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기프트는 여기 들어가고 from the catalog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I choose gift from the catalog 해야 되니까 from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받았는데 뭐 catalog fine 여기서 무슨 뜻이야? 고급의? 오케이. 좋은, 훌륭한, good 이런 뜻이죠. 근데 무슨 뜻도 있고 좋은, 꾸리기도 했고. 찾다. 아, find다, 이게, 와. 벌금, 벌금.
또 fine dust. 조심해야 될 단어. 됐습니까? I'm fine. 만 쓰이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You will be fined. 너 벌금 받을 거야. 뭐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Gabby was able to acquire에 대한 얘기. 맞다. 오케이. 뭐로 바꿔 쓸수 있어? G로 시작하는. gain이나 get이죠. 뭔가? take는 좀 어색한데? receive는요? receive는 괜찮네요. 됐습니까? Okay. Debbie was able to, 뭐, Debbie could acquire this special treatment. 여기에서 this special treatment가 가리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greet를 받는다든지. 됐습니까? welcome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뭐, 선물은 아니었는데요? 카탈로그를 받았는데요? luxury gift. 러시아의 기프트에 카탈로그 카탈로그 이거 고르세요. 하나 고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받았고, 받았던 이유가 나오고 있죠.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 뭐 때문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She was a loyal customer. 2에 대한 얘기. 정치 됐습니까? To it. 됐습니까? 그 customer to 어떤 것을 이용하는 고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기 쉬운 어휘. Royal family. Royal family 하면 안 되고, Royal family 해야지 왕족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Courageous 모르고 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 단서는 어디가 있어요? 나빠 she deserved the attention for this flight marked the milestone of her flight over 4 million miles with the same airline.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커스터머? loyal customer. 됐습니까? dogs are loyal. 개들은 충직하다 할때 쓰는 loyal. loyal. My dog is a loyal dog. 그렇죠. My dog is a loyal, royal dog. Yeah. 아, okay, I see. Because I'm royal. 오케이, 실패. 그래서 5번. Some of the most extensive research on the subject of success was conducted by Georgi and Alex Gallup. 성공의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대부분의 어떤 연구 결과가 게르지 앤 엘렉 골업에 의해 수행되었다. They interviewed people acknowledged as successful in a wide variety of areas, business, science, literature, education, religion, EFT, ETC, etc. etc. 그들은 다양한 넓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사업, 과학, 문화, 교육, 종교 등등. The goal of the researchers was to determine that what these high-achieving people had in common. 연구자들의 목표는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There was one thing they all had in common. The willingness to work long, hard hours.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점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이었다.
All of them agreed that success wasn't something that had just happened to them due to lucky or special talents. 모두는 동의했다. 성공은 어떤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단지 운이나 특별한 재능 때문에. It happened because they make it happen through continuous effort. 그것은 일어났다. 그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Instead of looking for shortcuts and ways to avoid hard work, these people welcomed it as a necessary part of the process. 지름길을 찾고 힘든 일을 피하는 것을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네, 그래서 정답 단서가 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좋고 또. It happened because they make it happen through continuous effort. Through continuous effort. Continuous effort가 뭐예요? 지속적인 노력. 있습니까? 지속적인 노력. 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work long hard hours. Take a risk. 위험을 감수하고. Okay. Made plans ahead. 미리 계획을 세다. 김다솔 씨. Get rid of bad habits.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다. Respect others' opinions.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중에 여기 work continuous effort라고 하는 게 work long hard hours. 그러면 extensive에 대한 얘기. 광범위한. intensive. 좁은. 집중적인. 집중적인. intensive, extensive. Okay. intensive, extensive. 예문을 만들어주세요. intensive research. extensive research. Okay. intensive research. intensive research. 됐습니까? Hey, was에 대한 얘기. research가 좋으니까. Okay, some of books money. Some of books money 중에 some books money. 됐습니까? 지금은 money처럼 같은 게 온 거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conduct. 수행하다. Conduction. 수행. 수행. 어떤 일을 저지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덕트가 오는 거 뭐 없나? 리덕트. 덕트가 오는 애들 좀 봐야 되겠네. 덕트.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광범위한 연구 중 몇 가지 on the subject 없어요. 계속해서 막 오고 있어. 뭐 이것도 이거 했고 이 속에 있고 뭐 이렇게 됐네요. 그게. 그래서 뭐 그 성공이라는 주제에 대한 자 리서치 온 뭐에 대한 연구 붙여서 성공이라는 주제 이 주제고요. 아, 서브젝트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도 살펴봐야 되겠다. 됐습니까? 예, 성공이라는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it was conducted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졌다.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죠. They가 interviewed people acknowledged as successful in a wide variety of areas, business, science, literature, education, religion, etc.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acknowledged 왜 꼬라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은 거예요. acknowledge의 뜻이 뭔데? 인정하다. 그렇죠. 이걸 시작한 건데 people이 당했으니까 idiom as에 대한 얘기. 로서. 그 다음에 a variety of 다양한 또 한 단어로 바꾸면 in very in widely various areas. Okay. various의 뜻이 뭐다? 다양한 됐습니까? in widely various areas.
in widely various areas. widely가 될 수밖에 없지. various는 형용사 됐으니까. 어찌 어떤 areas를 만들어야 되니까. in wide variety of areas, widely various areas. 됐습니까? 오케이. 인터뷰했는데, 인정받은, 어떻다고, 성공했다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뭘까? in extensive areas. 광범위한 분야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뭐 사업, 과학 분야 성공자. 리터처가 뭐예요? 문학 분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리터럴리가 뭘까요? 리터럴리. 리터럴리. 이것도 중요한 단어. 이거 그써 있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써 있는 그대로 막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오케이. literature, education, 교육 분야. religion 뭐예요? Religion. 종교, religious. 종교적인. 오케이, 신앙심 있는, 있습니까? 오케이, etc. 무슨 뜻이고? 등등.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얘기했는데. And so, and so forth, and so on, and so forth, and so on, etc. 기타 등등. 뭔가 열결을 줄일 때,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면서, success 했다라고, as successful라도 acknowledged 받은 people을 인터뷰했다. Hey, the goal of the researchers was to determine, 그러니까 decide what these high achieving people had in common. 그래서, was에 대한 얘기, the goal이 주어니까, researchers가 아니죠. 이거 보고 were 오면 안 된다는 거. to에 대한 얘기, 형사용법, was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의문사죠. 그러니까 관계사 아니고. 얘는 왜 이꼬라지? 왜? 오케이. 현재 분사는 맞는데 답은 틀렸죠. people을 꾸며줘야 되는데 people이 achieve를 한 거야, achieve를 당하는 거야. 성취한 사람이야, 성취 당한 사람들이야. achieve 뭐 하다? 같은 말. accomplish. achieve, accomplish. 시 하나 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목표, 이 리서처 목표가 뭐였냐? 또 확인하는 거였어. 무엇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지, 누가, what they had in common. 이 높은 성취를 한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였는데, there was one thing that they all had in common. they는 successful 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willingness에 대한 얘기. 기꺼이 거부하는 마음. 됐습니까? willing, Willingness. be willing to do, be willing to do. 기꺼이 거부.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뭘 기꺼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답을 고르려면 뒤를 봐야 되는 거죠. 답은 뭐. All of them agreed that success was something that had happened, that just happened to them due to luck or special talent. 아이, 귀찮아. 그래서, 그들 모두가 뭐 했대요? 동의했다. 겁 만든 대시고요. 완벽한 문장 왔고요. 오케이. 성공은 뭔가가 아니었다. 됐또 나왔는데, 이번엔 관계사. 됐습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뻔하죠. 주격 관계 되면서 생략할 수 없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니까 뭐, 성공이 과거면 이제 발생했던 건 도과거니까 had happened. 대과거 시제였고요. 단순히 발생했던 뭔가는 아니었어. due to 쓰이고 있죠. due to 그들에게 due to luck or special 뭐 어떤 운이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더라? Because of.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생겼던 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어. 아, 운 좋아서 성공했어. 눈 아니었다. 이세한 얘기. Success. Something that happened. Something 대신에 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success라고 내용상 성공이 happen을 하... 응? 어? 아, 아니. 그렇게 생긴 건 아니다. 됐습니까? 네. Success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네. Success. Success happened. 성공이 발생했다. Because they had, had 대신 읽은 거, 했었었기 때문에, made it happen. 오케이, 이세 대한 얘기. 목적. 누가 목적이 아니래? 뭐 하는 이시냐고. It happened because they had made it happen through continuous effort. Success 대신 왔죠. Success happened because they had made success happen through continuous effort. 됐습니까? Happen, 꼬라지는 왜 꼬라지는 니한테 물어보면 되죠. Success가 happen을 한 거야, happen을 당한 거야? 됐습니까? 능동 관계니까 PP형 안 되고요. 투투도 안 되고 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오케이, through에 대한 얘기. 통해서. 오케이, 뭐뭐를 통하여. with 써도 상관없겠고요. 뭐뭐를 사용하여. with, through. 그래서 끊임없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했었는데. 시즈니스 에포트 또 뭐 했는데 consistent effort continuous seasonless consistent 됐습니까? 오케이 뭐 stubles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stubless 오케이 okay. 자 instead of 대신 instead of가 나왔어 그러면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success가 happen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nstead of looking for shortcuts and ways to avoid hard work avoid hard work가 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okay. avoid 뒤에 hard work가 왔으니까 instead of란 말 뒤에 avoid니까 이게 아닌 게 들어가야 돼 앞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딴 짓 안 하고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shortcut의 뜻은 지름길이죠 지름길을 찾거나 방법은 방법에 뭐 할 방법 hardwork를 avoid 할 ways를 looking for 하는 대신에 these successful people welcomed what? success on hard work hard work 로써 됐습니까? 하드워크를 환영했다. 뭐로써? Necessary part of the process of success. 성공의 과정에 꼭 필수적인 과정으로 환영을 했다. 됐습니까? Okay, get rid of. 제거. 같은 말? Exterminate. Exterminate. 또, eliminate. Exterminate는 별로 안 돼. 예, 잘 안 써요. 왜 잘 안 써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 몇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아까 하긴 했던 거 뭐 딴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또 단어가 많네요. 일단 tensive가 들어가는 거 먼저. 수학생한테 공부해 자, extensive, intensive, 그 다음에 co-extensive. intensive 들어가고
텐시브가 긴장을 일으키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긴장을 일으킬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해도 긴장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익스가 나가면 익스가 붙으면 바깥으로 한 뜻이고 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 안쪽으로. 코, 그다음에 코가 붙으면 함께란 뜻이거든. 코, 코오퍼레이션, 협동이잖아. 코이그지스트란 단어도 있거든요. 코이그지스트, 공존하다. 코오디네이트는 오디네이트를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꾸미고 하는 거, 조직화하고. 코디네이션 이런 거,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조정력, 조화해.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걸 오디네이트 한다는 얘기잖아. 단돌이 한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덕트가 들어가는 말. 일단 덕트가 수그린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느낌은 덕트. 이렇게 이 덕트. 그래서 리덕트. 그 다음에 컨덕트. 컨이 붙으면 함께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컨, CON. 그 다음에 religious and so on and so forth 이런 얘기 했고 various 얘기했고 아 subject 알아보기로 했죠. subject도 멀티미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 주제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 과목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무조건 판이 들어가면 그렇다라고 하면 되죠. 그건 아니지.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뜻도 있냐 하면은 이거 연구 대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subject. 주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되어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object란 단어. object는 뭐죠? 물건. 물건. subjective란 단어는 주관적인, objective는 객관적인. 됐습니까? expense 이런 단어가 있는데, x가 붙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하다 이런 뜻이야, expense. 그럼 인펜스도 있어요? expense? expense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케이 okay, 그다음에 뭐 인컴은 있겠지 인컴 수입 그다음에 어컴플리시 됐죠? 어치브 어컴플리시 그리고 왜 이렇게 뻑뻑거리냐 그다음에 엘리미네이트 제거하다 리무브 eliminate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선생님 좀 잘못 썼어요. 내 맘대로 썼어요. eliminate. eliminate your hair. 그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본것 같아. subduct 또 덕트네 덕트. sub 하면 이런 느낌의 sub zero 하면 영하. submarine 하면 잠수함. 리무브도 있고요. 여기 동 리무브, 엘리미네이트, 겟 리드 오브. 엑스터미네이트 찾아볼까요? 볼살시켜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볼까요?
When you are eager to get your slice of the pie, why would you be interested in giving a hat to other people so that they can get their piece? 네가 한 조각의 파이를 간절히 원할 때,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관심을 갖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파이를 갖도록. If Ernest Hemingway had taken that attitude when he was selling Jalabia, a very thin Persian waffle at the 1904 World's Fair, he might have ended his days as a street vendor. 만약 Ernest Hemingway 씨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그가 얇은 페르시안 와플인 잘라비아를 팔 때, 1904년 세계 박람회에서 그는 아마 거리 상인으로 생애를 마감했을 것이다. Harvey noticed that a nearby ice cream vendor nearby ice cream vendor ran out of bowls to serve to his customers. 화면은 알아차렸다. 근처에 아이스크림 상인이 그의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할 그릇들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Most people would have sneezed. Not my problem. Perhaps even helping the ice cream vendor's misfortune would mean more customers for them.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을 것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마도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상인의 불행이 그들을 위한 더 많은 고객들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Instead, Hemingway rolled up a waffle and put a scoop of ice cream on top, creating one of the world's first ice cream cones. 대신에 하미는 와플을 말아 올리고 그리고 정상의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을 올렸다. 정상에? 위에다가? 정상은 무슨 아이스크림 정상이냐? 아이스크림. 오케이. 이것이 최초의 아이스크림 콘을 만든 것이다. He held his maple and in the process made the first cone. 그는 그의 이웃들을 도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요. 정답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 최고 오답률이란 게. 응? 그래서 몇 퍼센트일 것 같아? 20%. 45%.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e Eager To에 대한 얘기. 간절히 뭐뭐하다. 같은 말. 헉? 어? 헉보단 좀 더 느낌이 가야 되잖아. 헉 보면 바라는 거. Wish. Wish도 그렇고. Look forward to doing. 또. Can't wait to do. 그러니까 Be eager to do 하고 바꿀 수 있는 거. 뭐 eagerly는 뭘까? eagerly 간절하게 When you want to eagerly to get your slice of pie 됐습니까? When you are eager to get 그러니까 뭐 파이 한 조각을 엄청 받고 싶어 할 때 됐습니까? Why would you be interested in giving a hand to other people so that they can get their piece of pie? Okay, why는 당연히 뭐 너무 뻔하고요. 의문사고요. Would you be 나왔으니까 의문문의 어순이고요. 그 다음에 뭐에 in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고요. Okay, so that they can get 어떻게 해석하면 돼? So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뭐뭐하게 됐다. Okay, 누가 뭐뭐할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이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됐습니까? 자, 네가 막 엄청 piece of a slice of pie를 받고 싶어 하고 있어. 그럴 때 why would you be interested in giving a hand? 왜 주는 데 관심이 있겠냐?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걸 관심이. So that they can get their piece of pie.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piece of pie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주는데 왜 관심이 있겠냐? 당연히 관심은 없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네 코가 석잔데 딴 사람 걱정할 여유가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When you are eager to get your slice of pie, why would you be interested in giving a hand to other people so that they can get their piece? So that,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For them to get their peace. 왜냐하면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 써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주어는 you니까. 네. Okay. 그래서 for them in order to get their peace. 뭐뭐, 누가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 의미상의 주어 for them, 그 다음에 to 부정사 in order to, in order 없애고 to get.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네. 오케이. 이 사람이 had taken, 대가 왔고요. that, that에 대한 얘기. 지시. that attitude 해석은 뭐고? 그 태도. 그렇죠. 가리키는 내용은? 저 안. 그렇죠. 남 신경 안 쓰는 태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가정,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that attitude, 그런 태도를 had taken 취했다면 when he was selling jalabiya, a very thin Persian waffle fair. 됐습니까? 동격의 쉼표고요. 잘라비아, 뭐 잘라비아를 설명하는 거죠. 페르시아 와, 매우 얇은 페르시아 와플인 잘라비아를 여기에서 1904년도 세계 박람회죠. 다양한 의미 알죠? 네. 무슨 뜻이 있다? 명한. 오케이. A fair amount of money는 뭔 뜻이에요? 상당한 양의 돈. 그렇죠. 상당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팔고 있었을 때 그랬더라면 he might have ended. 자, 요거 숨어 있는 문법. might have ended.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다예요? 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또 설명한다. 저 maybe면 지금 또는 미래에 그럴지도 모른다죠. 그렇죠? 그래도 might have pp는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관로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거.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if가 있잖아. 만약에 직구만 신경 썼다라면 if he had taken that attitude란 말이 나오죠. 그러한 태도를 직구만 신경 쓴 내가 왜 신경 쓰겠어? 난 딴 사람 손에 piece of pie가 너의 가는 개살 수 있도록 그들이 so that they can get 하려고 내가 왜 신경 써야 되겠어라는 that attitude를 take 했었더라면 might have ended his days, his life as a street vendor. 길거리 상황으로 끝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 사람이 noticed, 겁맞는 대시고요. nearby,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around. 됐습니까? 아이스크림 벤더가 오케이. 그 다음에 run out of 오늘 다 써버리다. 그렇죠. 여기에 대시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이거랑 이게랑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경동사 용법이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전지사.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커스터머들에게 뭐 아이스크림 상인에게 찾아온 성인들에게 뭐 줄 수 있는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볼에 아이스크림이니까 볼에 담아둬야 되겠죠.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뭐 했다? noticed. 알아차렸다. 자,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뭐 저렇게 힘 남의 손에 piece of pie가 가는데 내가 왜 신경 써 하는 거죠. Most people would have. 자, would have pp 또 나왔죠. 그렇죠? would have pp는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했었을 것이다. would의 과거에 뭐뭐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랬다. 이건 might have pp는
그랬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드 FPP는 과거에 그랬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랬을 거고 그랬을 거다 이거고요. 마이테프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 여기에 보면 사실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갔잖아. 여기에 if 사인 보이고 여기에 if he had taken 보이죠. 그래서 가정부 과거 완료다. Might have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고 과거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됐습니까? Okay. Not my problem. 내 문제 아니야. Perhaps even hopping the ice cream vendor's misfortune would mean more customers for them.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hopping 왜 꼬라지야? 동명사. 왜? 분사. 분사. 오케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would, mean도 동사인데 그럼 얘 주어는 어디 갔어? Vendor's misfortune. Vendor's misfortune. The ice cream vendor's misfortune. 그렇죠? mean에 대한 얘기. 의미하다. 오케이, 그 뜻을 쓰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대시 생략됐고 대 뒤에 뭐가 온 거야? 완벽한 문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분사 구문인 거고 심지어 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쉼표 앞에 쉼표 보이죠? 그러니까 주절 뒤에 분사 구문인 거야.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 거다? 콧방귀 뀔 거다? 뭐라고 말하면서 내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마도 뭐 하면서 바라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르라는 것을 바라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상인의 어떤 여기서 아이스크림 상인의 미스포츄는 He ran out of balls. 그니까, 하면서, 뭐, 그, 이런, 미스포츠, 불행이, 더 많은, 뭐,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겠죠. 얘들이, 이 사람 아닌 사람들의 더 많은 손님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걸 바라면서. 손님, 나한테 더 많이 왔으면 좋겠네. Instead of, 그래, instead of hoping the ice cream vendor's misfortune would mean more customers for Hemi. 됐습니까? 바라지 않으면 안 낫다는 얘기죠. 바라는 대신에 rolled up a waffle and 뭐 이거 두 번째 푸시죠. 여기 이거하고 똑같이 put a scoop of ice cream on top. 그러니까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아서 거기에다 탑에 올렸단 말이죠. 크리에이팅 왜 이 꼬라지야? 그래서 만들면서 one of world first ice cream cones 첫 번째 월드콘을 만들면서 됐습니까? He helped his neighbor. 그는 저 이웃을 도와줬고 neighbor in need겠죠, 그쵸? 돈이 필요한 저 neighbor 도왔고 and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made a fortune, 돈을 벌게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네 것만 챙긴다고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저거 쓴 사람 얼마나 잘났다고 정답 단서는 어디 있다고 볼까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부분 그 문장 말고요. 문장 말고 어떤 부분만 딱 집으라면 giving a hand to other people, giving a hand to others. 다른 사람 도와준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행동이야. 당연할 거 아니야. 왜 저 딴 사람들 손에 뭐 파이 쥐어주려고 내가 막 파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들 받는 거 내가 신경 썼다는 건 당연한 거야.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성공을 했다. 네 반응이 에헤헤헤래요. Open the new shop. 뭐라고? Open the new shop. 새로운 가게를 열다. Okay, join the big event. 큰 행사에 참여하다. Kept his recipe secret. 그의 조리 비밀을 지키다. Okay, 그의 조리법을 secret로 kept 시켰다. 비밀로 했다. Learned from his failure. 그의 실패로부터 배운다. Okay, 어휘. 이걸 쉬. 어머를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 be eager to do 동사군요. look forward to doing. take the attitude. 태도를 가지다. 어떤 태도를 취하다. end his days. 엄마의 생애를 마감하다. vendor. 상인. 그러면 vending machine이 뭘까? vending machine. 파는 기계? 자판기. vending machine. 있습니까? vend. 그 다음에 run out, 어머니를 다 써버리다. sniff, 콧방귀를 뀌다. fortune, 돈을 벌다. fortune, 돈, 행운. misfortune, 조행. 끝. scoop, 한 숟가락. 예, 여기 있는 순서대로, 네. 그쵸.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순서대로인데. 오,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저기도 그렇게 나와있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지문 구조도 저 general attitude 나와서 앞에 general attitude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위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했으면 as a street vendor로 end his life 했을 거야. end his days 했을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콧방귀를 끼면서 난 my problem 할 텐데 또 대신에 또 그 사람이 잘 망해갖고 지금 못 파니까 나한테 오기를 바래. 근데 헨리는 뭐 했다? 도와줘서 세계 최초의 아이스크림 콘도 만들고 역사에 또 남겼고 그 다음에 made a fortune도 했다. 됐습니까? 난 계속해서 11 멀었어. Perhaps the biggest mistake that most investors make when they first begin investing is getting into a panic over losses.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처음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실수를 그것은 손실로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This is a major obstacle to making a strong and long-lasting plan. 이것은 주된 장애물이다. 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We work hard for our money and we want to see it grow and work hard for us.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잘하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한다. But what most beginning investors don't understand is that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is a risk and that with risk we sometimes take losses.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위험으로 우리는 가끔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Although an investment may be falling in price, it doesn't mean you have to abandon it in a rush. 비록 투자물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The point is, as investor, you should not focus on short-term losses, but rather on long-term growth. 그 요점은 투자자로서 우리는 단기적인 손실에 집중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에 중요한 것이다. Therefore, be patient when it comes to not only your stock portfolio, but to personal investment as well. 따라서 인내심을 가져라. 너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투자물에 있어서도. 걔 뭔 얘기하는 거야? 처음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해서 되게 큰 실망을 하고 빨리 성급하게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왜냐면 투자에는 손실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 오케이, 정답 단서. 정답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Therefore 부분은 주제문이고요. 정답 단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Perhaps the biggest mistake that most investors make when they first begin investing is getting into a panic over losses. 대세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확실해? 네. 그럼 집어넣어봐. 이수로 만들어서 이수로 어디 넣을래? Most investors make the biggest mistake.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위치로 바꿨을 수 있다. 만약 동격에 되시면 바꿨을 수 없다. 됐습니까? 지금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는 investors고요. investment는 뭐야? investment. 투자물. 투자. 투자물이 아니고 투자. investment. 그래요? 예, 네, 그렇게,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즈가 갑툭 튀었네. 왜 갑툭 튀었지? 여기서 시작했죠. 끝이 여기서 났기 때문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biggest mistake.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it is getting into. getting 왜 꼬라지야? 동명사. 동명사로서 보호, 겉이다 하고 있고요. panic over. 됐습니까? panic over 어떤 것 한번 보겠어. panic over 어떤 것. 어떤 것에 공황 상태에 빠지다. 그러니까 패닉의 원인을 전치사 뭐로 붙인다? over로 붙인다. 뭐 때문에 발생한 패닉? panic over. 됐습니까? 뭐 리서치 on 뭐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effect on. effect 말고. 됐습니까? effect on 뭐뭐에 끼친 영향력 뭐 이런 거 붙여서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전치사들이 있었죠. panic over. 뭐뭐 때문에 발생한 패닉.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실수는 뭐 하는 것이다?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손실 때문에. 실수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그들이 뭐 할 때 처음 인베스팅 하는 것을 시작할 때 처음 투자자들이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로스 때문에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는 안문장 전체. 이러한 이것은 이제 major 알아둬야 되겠네요. 좀 이따가 단어 살펴보고요. major obstacle에 대한 얘기. 장애물 됐습니까? 이것은 주된 장애물이다. 2에 대한 얘기. 아까 전에 panic over obstacle 2 어떤 것 전치사. 근데 하필 2야. 그러니까 이거 2 메이크 해놓고 소개해볼게 딱 좋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뭐에 대한 장애물. obstacle to 어떤 것. 됐습니까? 그래서 making a strong and long lasting plan. long lasting. 장기적으로. last.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 늦은. okay. late입니까? last가? 아, 뭐지? okay. rest입니까? rest of my money. 지속되다가 있다니까? This medicine lasts 6 hours. 이 약은 6시간 지속돼요. 됐습니까? last의 다양한 의미. 장기 지속되는.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막는 주요한 요소.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뭐 강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계획을 만드는 것에 대한 주된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패닉에 빠지는 게. 롱래스팅 커피는 무슨 커피인가요? 롱래스팅 플레이버 이래야 되지 않을까? 롱래스팅 커피는 뭐 장기 보관 가능한 커피겠지. 뭐요? 오랫동안 내린 커피가 아니라? 예. 지속되다, 버티다, 존재하다. We work hard for our money. 우리 뭐 돈 벌려고 열심히 하죠. And we want to see it grow and work hard for us. 이세 대한 얘기. 할머니가 그로우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죠. 그로우가 이끌어진 건 씨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머니가 그로우를 하는 거야, 그로우를 하는 거야, 그로우를 하는 거고요. And 병렬구조 여기에 뭐? We want to see it. 그렇죠. Work hard for us. 그래서 돈이 자라기를 자는 거 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 work hard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But what most beginning investors don't understand is that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is a risk, and that with risk, you sometimes take losses. 오케이, 그래서 무엇에 대한 얘기? What?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i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형용사들이지만 얘는 명사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s죠. 대부분의 초보, beginning, investors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 여기에 that은, that도 get 만드는 that일 수 있잖아. 근데 여기 that은 왜 못 오고 왜 what을 써야 돼? Nothing which. 오케이. 자, 내 얘기는 get 만드는 that과 get 만드는 what을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뭐냐? 얘를 뭐로 생각하고, 일단, 여기에 is로 생각하고, 여기 that이 왔을 때 틀렸다는 거 어떻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that most beginning investors don't understand is that,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 that이 틀렸다는 거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 that을 뭐로 일단 바꿔봐라. is로 바꿔봐. is로 바꿔 놓은 다음에, 이 is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understand 사이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understand이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말은 지금 이 요거 표시한 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that 뒤엔 완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됐으면 안 되고 what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what을 써야 될 자리에 what이 아닌 걸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묻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 분리하면 most beginning investors don't understand it 더하기 뭐 It is that invest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 that은 이전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와서 뭐가 뭐 되겠다 것이다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that을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야. And 뒤에 있는 이게 병렬 구조잖아. And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초보 인베스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that 이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that 이하라는 것이다. 자,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that은, 그러니까 독립만세하는 that 중에서 목적어에 I believe that he is a priest, 뭐 이런 건 that을 생략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보어를 끌고 다니고 있죠. 생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왜 빼놓고 만져 틀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 어디에서, 여기 해석이 좀 흔들렸어. 어디에서의 무엇이 어떻다. 어디에서의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은 뭐다라는 것? 위험이 존재한다. 위험, 뭔가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 그리고 또, 뭐, 그 위험으로, 그 위험과 함께, 이유는 너는 따따로 뭐 하기도 한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with risk 그 위험 때문에 너는 sometimes take loss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두 가지 사항을 뭐 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although 양보의 부사를 놨어. Although an investment may be falling in price 어떤 투자가 뭐할 수도 있지만 뭐에 있어서 뭐할 수도 있지만 가격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얘기 Falling in price. Of an investment does not mean
됐습니까? 앞에 내용 대신 온 거죠. 뭐 가져오진 주어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비인칭 주어 아니고요. 앞 문장.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의미하지 않는다. That you have to abandon the investment in a rush. In a rush. 어찌? 성급하게. 성급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 일어난 사실이 네가 그 인베스트먼트를 서둘러서 어벤던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The point is, 어떨 때 써? 그렇죠. 뭔가 요약할 때 쓰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이 얘기 하는 거야. 됐습니까? 정리할 때. As, 뭐뭐로서. 인베스터로서 요점은 투자가로서 we should not focus on short-term losses. 우리는 어디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안 된다. 단기 손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But 동평력 구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on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빼놓으면 안 되는데 빼놓기 쉬운 애들이 여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rather than but rather you should focus on long term 이잖아. 맞습니까? Hey, but rather는 저 어떤 구조 써? A rather than B라 했죠. A rather than B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A rather than B. 둘 다 센 것 같아. A rather than B. 됐습니까? A를 강조하는 거. 됐습니까? Than red B. 그러니까 rather than 아, rather than than은 빠졌는데 지금 어쨌든 됐습니까? A 앞쪽에 있는 거 강조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됐습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죠. 됐습니까? A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A rather than B라 했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short-term loss는 여기에다가 하라. 됐습니까? 장기적인 성장에 focus on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not이 있었지만 we should focus on not 빼고 들어와야 돼. But rather we should focus on long-term growth. Therefore 결론 지을 때 또 쓰죠? Therefore be patient. 참을성으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에 대한 얘기 엄마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또 이거야. 전치사의 to라는 거. 됐습니까? 뭐에 있어서는 when it comes to your problem 이런 식으로 when it comes to it 해야 되는 거야. 두가 오고 싶으면 doing 돼야 돼. 됐습니까? 자, not only but also 생략 가능하죠.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해야 되죠 이번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뭔데? 포트폴리오. 여러 개 결과? 뭔가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취직하고 싶은데 아 뭐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가져오세요 하면 네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례를 들고 오잖아. 그렇죠? 그게 포트폴리오거든요. 취업할 때는. 근데 스톡 포트폴리오는 내가 여기 투자했다라는 그 목록 그걸 포트폴리오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냐면 명령문하고 뭐에 있어서는 한 거야. 그러니까 참을성을 가져라. 뭐에 대해서 단순히 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너의 스톡 포트폴리오에만 어디 투자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만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서도 참을성이라 너의 개인적인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be patient 해라.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인가? 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주식 투자에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에만 신경 쓸게 거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퍼스널 인베스트먼트에도 뭐 해라? 페이션트를 가져라. 자, 페이션트 하면 무슨 뜻도 있고 참을성 있는도 있고 한자. 알죠. diligent 반대말은 부지런하니까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쵸? lazy. 자신이 lazy 하지 않아서 모르는 모양이죠? 당연하죠. 오케이, productive. 생산적인. cooperative. 협동적인. 협동적인. 몇 개 했어요, 우리? 여섯 개. 오, 웬일로? 제가 잘해서. 그렇죠. 빙고. 예. 맞아요. I agree with you. 됐습니까? 오늘이 제일 조금밖에 준비 안 했는데. 그나저나, 얘기했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뭐, 빨리 우리 대책을 좀 주말 동안 세워봅시다. 됐습니까? 수학. 예. 일주일에 300문제 풀고 있다. 와우.